1968년에 내놓은 작품은 예술적 상상력으로 빛이 났다. 태양을 먹은 새는 60년대 태고 이미지에서 비롯되어지는 그런 그 연결선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추상 작업으로 연결되어지는 태고 이미지가 이제 미국에 그 여행을 하시면서 추상 표현주의적인 요소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은본 선생님의 강렬한 이미지가 반영돼 있고 또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불새라든가 이런 작품들과 함께 연계되어지면서 하나의 어떤 그 새로운 경향으로 도전되어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전기를 이루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운보의 결혼 생활은 고비를 맞고 있었다. 아내로, 아이들의 엄마로 사는 동안 온전히 화가로 살 수 없었던 우향. 그녀는 운보의 그늘에서 예술적으로 독립하기를 원했다. 결국 50살에 운보의 동의를 얻어 유학을 떠난 그녀에게 뉴욕은 파라다이스였다. 새롭게 판화를 공부하며 운보와 떨어져 지낸 시간은 생각보다 길었다. 우향 선생님께서 미국에 7년 동안 가 계실 때 그때 이제 그 운보 선생님께서는 그동안의 모든 고마움을 그게 나타내는 거 아니십니까? 보내주시고 혼자 작품 세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데 선생님께서 기다리셨어요. 무척. 그런데 본인이 직접 와달라 소리는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시는 걸, 안 하신다는 말씀을 저희들께도 하셨어요. 예. 믿고 응원했던 우향이 유학생활을 마치고 7년 만에 돌아오자 운보는 다시금 행복감에 들떴다. 귀국 판화전이 성황리에 개최되자 한껏 희망에 부풀었던 우향. 그러나 장밋빛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우향은 위암 말기,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단계였다. 그때 이제 뭐 선생님께서 그 병상에서 저희 내외께 보내신 편지가 있어요. 정말 절규예요, 절규.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병실에서 마지막 스케치를 끝낸 우향은 57세를 일기로 파기하고 만다. 운보와 결혼한 지 꼭 30년째 되던 해에 영원히 이별을 한 것이다. 지금도 하늘에 우애이라는 아내를 나한테 보내주신 걸로 생각합니다. 우애이는 하늘 옆에 있는 천사로 생각해요. 마음이 착하고 화낼 줄 모르고 늘 여자임으로 도와주고 자기 희생적인 노력을 오늘 날 다 반 어머니 반 우애이가 그때 갑자기 나한테 물어. 우향 없는 운보는 외로운 섬이었다. 외부와의 연락도 끊은 채 맹렬히 작업에만 몰두했다. 그림은 슬픔과 고독을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었다. 특별히 뭐 이렇게 밤낮 토요일 가면 나는 좀 더 별나게 외로운 소재인지 모르냐면 나는 그 외로운 감정에 가지고 어떻게 하고 누구냐 뭐냐 말하고 슬프고 눈 붙잡고 따지고 슬프고 발발한다 감정을 담아가지고 달품에다 쏟아버리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사귀며 비탄에 빠져 그린 작품은 뜻밖에도 어딘가 비어있고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소박하고 익살스러운 모습이었다. 풍속 화가로서의 탄탄한 바탕 위에 운보 예술의 절정이라 불리는 바보 화풍을 탄생시킨 것이다.
바보 효화는 바보처럼 그린다라는 뜻도 되지만 그렇게 얼레지처럼 아주 순수한 천진무구한 세계로 돌아간다는 뜻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미술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정형화된 것과는 다릅니다. 매우 자유자재하고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많이 나타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시대 민화하고 직결됩니다. 아주 원색적인 색채를 쓴다든가 또는 그 이 원근법을 뭐 이게 좀 그 필요 없이 원근법을 넘나든다든가 또는 그 이 사물을 그 이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굉장히 해학적인 시각을 많이 구사하셨습니다. 세상은 단숨에 그의 새로운 화풍에 흠뻑 취했지만 우향 없는 서울 생활은 모든 게 시들했다. 1984년 이른의 나이에 돌연 청주로 내려온 운보는 오랜 시간 공을 들여 한옥을 짓고 노년기를 맞게 된다. 운보에게 청주는 그리움의 땅. 어머니 한윤명 여사의 고향이자 영원한 안식처가 있는 곳이었다. 한국 화단의 황금기를 반세기 넘게 이끌었지만 노년에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쓸쓸함을 달래듯 마당에 수많은 동식물을 길렀고 이를 작품과 연결시켰다. 또한 운보는 이곳 운보의 집에서 바보 화풍을 발전시키고 더욱 현대적인 감성으로 되살려냈다. 운보 선생님의 경우는 사실은 그 세계적인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단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하신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으나 역시 그 이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근현대 학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역시 세계적인 그 미술사 중에서도 아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작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1979년 6월에 세종대왕의 표준 영정을 도안으로 사용한 만원권이 제작되기 시작했는데 바로 운보가 그린 것이었다. 이 무렵 운보는 대한민국이 가장 흠모하는 화가였다. 70년대라든지 미술시장의 초창기 시절에 우리가 되돌아가서 보면은 이중섭, 박수근, 김한계 못지않은 명성과 선호도와 가치평가를 받던 작가입니다. 운보 선생님은. 그리고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 당시로서는 탑 중에 탑으로 일반인들의 인기도도 있지만은 작품에 대한 평가도 대한민국 현대미술의 최고봉을 달리던 운보 선생님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운보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태어나 격동의 현대사를 거쳐오는 동안 화가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도 남겼다. 뒤늦게 불거진 친일 논란이었다. 운보에게 친일파란 굴레를 씌운 문제의 이 작품은 일본 복장을 한 군인이 앉아서 쉬고 있는 사파였다. 또한 운보는 사파와 함께 일제의 침략전쟁을 후원하는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했다는 점으로도 비난을 받았다.